몸 속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온워터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동작으로도 땀이 나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처럼 생수보다는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온워터로 수분 보충해 보세요. 몸속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자, 오늘은 슬림하고 탄탄한 복부를 만들기 위한 동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워서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누워서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 누워서 하는데, 눕는다고 해서 편안한 동작들이 아니라 정말 복부에 불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매트에 누워주세요. 자, 누워주신 상태에서 우리 다리를 쭉 펼쳐놓고 발끝을 포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양팔을 옆으로 펼쳐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복부를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실 건데요. 자, 들어 올리실 때, 최대한 올릴 때에도 복부의 힘을 끌어서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셨으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오른쪽부터 양쪽 다리를 같이 옆쪽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자, 보내주다 보면은 가끔씩 복부에 힘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보내줄 때 왼쪽 어깨가 같이 이렇게 딸려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반대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계속 눌러주시고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반대 어깨가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내려갔다가 그래도 복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다시 올라오시고. 자, 마시면서 내려가 주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쉬워 보이는데 아마 막상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리를 펼쳐놓고 하시지 마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 펼쳐서 시작하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살짝 무릎을 구부려 놓고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복부 힘으로 끌어서 올라와 주시고요. 다시 내려갔다가 복부 힘으로 끌어서 올라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 복부 전체도 자극이 되지만 옆쪽 복부가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서 옷을 입었을 때 옆구리살이 쭉 삐져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꼬우는 동작은 내장기관도 같이 자극하기 때문에 몸 피부가 깨끗해지고 안쪽에 있는 장기들이 깨끗하게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왕복해서 5번 정도 해볼게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부터 그대로 내려가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후.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올라오세요. 자, 네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다 돌아오셨을 때는 우리 휴식해 주실 건데요. 지금 복부에 힘을 굉장히 많이 자극시켜 놨기 때문에 휴식해 주실 때는 양쪽 다 오른쪽으로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대로 시선은 좌측을 보면서 한번 등하고 허리, 복부까지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호흡 한번 내쉴게요. 내쉬고. 그대로 다시 올라오실 때도 복부의 힘으로 끌어올리셔서 올라오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보내주시고요. 시선 우측 바라보시면서 호흡 한번 마셨다가 깊게 내쉬어줄게요.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돌아오셨을 때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양손으로 감싸 잡고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복부를 자극시켜주는 동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옆구리살을 빼는데 효과적인 동작이었습니다.